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블라인드 러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로를 전혀 모르는 남녀가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며칠간 대화나 성격적인 끌림만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오늘은 질문자님이 그 방에 들어간다면 이성들에게 어필될 만한 내면적인 매력을 볼 거고요. 질문자님이 만나게 될 상대분도 내면적인 부분을 위주로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기간은 지금을 기준으로 두세 달 내에 질문자님에게 접근하게 될 상대분의 특징이고요. 자, 그럼 오늘도 앞에 있는 네 개의 이미지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벌, 수달, 코끼리, 다람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사방이 초록색 벽으로 된 방에 들어가서 연애 실험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에 있는 이미지 중에 끌리는 이미지를 골라주세요. 그럼 첫 번째 벌 카드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특징을 먼저 보면요. 이중적인 면을 갖고 계세요. 대담하면서도 소심한 면이 있는데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거나 친한 사람에게는 격 없이 행동하지만 실상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말 걸기도 어색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자님은 주변에 잘 베풀고 다닌다. 그런데 베푸는 것에 비해서 인복이 좀 약해요. 그래서 소개로 만나기가 조금 어렵고 소개해줄 만한 괜찮은 지인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성격이 사교적이고 웬만하면 사람들이랑 잘 친해지는 편이라서 꾸준히 이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팔자인데요. 이성들이 두세 명씩 몰려서 들어오진 않고요. 차례차례 한 사람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연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비슷하게 같이 물드는 유형인데요.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의 성향을 많이 타는 유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인생 방향 또는 커리어까지도 크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만나게 될 상대분은 질문자님보다 더 성숙하고 기왕이면 가치관도 좀 긍정적으로 괜찮은 상대분을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요. 질문자님은 애정에 약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성과 동성을 불문하고 질문자님을 좋아해주고 끊임없이 잘해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는 면이 있고요. 질문자님은 연애라는 것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기왕이면 데이트 하나를 하더라도 숙맥인 사람보다는 좀 리드할 줄 알고 능숙한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10번 찍어서 넘어갈 나무도 나무꾼한테 조금은 호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이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진짜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차갑고 선을 딱 긋거든요. 그 사람의 감정 같은 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일단 어찌어찌 호감 있는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이고 기대는 연애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상대방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상대에게 정직한 방식으로 연애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입니다. 일단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시고요. 조금은 칼 같을 뿐이지 누구를 속인다든지 잔머리를 쓰는 유형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만나게 될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매사에 침착하고 내성적인 편이지만 역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정에 약해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말수는 좀 적은 편이지만 한번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벽이 딱히 없고 격 없이 대화하는 성격입니다. 귀가 얇기도 하고요. 고집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심리에 능숙하고 생각이 많은 상대의 분입니다. 성격은 조용하지만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에 대해서 끝장날 때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몰입하게 되는 집중력이 있는 분입니다. 연애 상대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순수한 면도 갖고 계시고요. 자신이 받은 만큼 꼭 돌려주는 성격이라서 누구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외적인 건데 조용한 성격과 다르게 외모는 좀 화려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질문자님과는 이동을 하시다가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사회 또는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이라든지 학교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낯선 곳으로의 이동을 하셨을 때 그 이동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달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특성을 먼저 보면요. 질문자님은 확실하고 정확한 성격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애매모호한 거 싫어하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유형이 연애할 때 내 입맛에 맞는 나에게 잘 맞춰주는 상대를 찾아내는 재주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요. 연애 레벨이 있다면 되게 상급 레벨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성들이 좋아하는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연애의 감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이분은 마음만 먹고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지만 긍정 에너지 뿜뿜, 비타민 뿜뿜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 화도 잘 내시는 편이에요. 그러나 타고난 인복이 괜찮아서 연상과 연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가 있고 큰 노력 없이도 이성들이 자꾸만 붙는 운이 있기는 합니다. 향후 연애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연애를 시작하고 나시면 연애에 대한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현실적인 연애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설레고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따라와 주지 않고 좀 시큰둥하면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 그 서러움이 오래 가는 유형입니다. 그러면서도 네 개의 유형 중에 가장 한결같은 유형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자님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질문자님이 만나게 되는 사람, 질문자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외모는 조금 다를지언정 한 가지 꽂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질문자님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질문자님이 좋아하는 이상형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확실히 인지가 되어 왔던 상태로 보이네요.
질문자님은 굉장히 똑부러지고 확실한 성격이시기 때문에 감수성이 풍부하다든지 정에 약한 편은 아니지만 연애를 하실 때는 그 상대방과의 룰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와 규칙에 대해서 매우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조언자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상대분이 의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겉으로 보면 거의 질문자님 쪽에서 관계를 끌고 가고 질문자님 쪽에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이 많이 끌어줘서 상대가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냥 공짜로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그냥 거저 도와주는 건 없어요. 질문자님은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성격이라서 내가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져주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구워 삶을 수 있는 재주가 충분히 있는데 드러내지는 않을 뿐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만나게 될 상대방의 성향을 봤을 때는요. 우선 사업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갖고 계신 언변도 좋고요. 잔머리도 좋고 뭔가 재주가 이것저것 많은 느낌이 듭니다. 일 욕심도 강하신 것 같고요. 신중한 편이라서 허튼 곳에 돈을 낭비하지도 않으실 것 같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애교도 없는 편이고요. 그래도 심성이 착하고 다소 엉뚱한 면이 있어서 데이트하시기에는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실 것 같네요. 한 가지 튀는 점이 있는데요. 이 상대분 재물 보기 너무 좋아요. 지금은 자잘한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중년 이후로는 큰 돈이 훅훅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결혼까지 가셨을 때 금전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상대죠. 나이는 아마 질문자님보다 연상일 것 같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사람만 많은 곳이 아니라 풍경이 좋거나 화려하거나 불이 반짝반짝하는 도시라든지 번잡한 곳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수달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끼리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특징을 보면요. 질문자님은 다정하면서도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상대를 벼랑 끝까지 내몰아서 추궁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은 영리하게 돌려서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상처를 받으시거나 중요한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일단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는 일도 조금씩 봐주기도 하고 세세하게 상대방을 잘 챙겨주는 스타일인데 예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제까지도 좋았던 사람이라도 정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나만 좋아했던 짝사랑이라도 상대방이 나를 너무 아래로 보는 것 같다. 나를 너무 하찮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실 때요. 눈이 높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특이한 스타일에 끌리기도 하시나 봐요. 주변에서 다 별로라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끌린 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연인 관계는 질문자님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도 있으시고 다소 충동적인 면도 갖고 계셔서 어떤 좀 심쿵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럼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성격이라서 이성들이 질문자님을 봤을 때 그냥 순하고 좋은 면만 보인다고 해요. 진짜 질문자님 모습은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보여준다. 그리고 비교적 오래 전부터 내 생각을 숨기면서 사는 게 익숙해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애를 게임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막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갖고 논다는 게 아니라 연애도 재밌어야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하는 연애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연애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둘이 있을 때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하고 스킨십도 좋아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단순한 사람이랑은 만날 수 있어도 재미없는 사람, 흥이 없는 사람이랑은 연애를 하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질문자님이 만나게 될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는요. 역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입니다. 너무 논리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과는 완전 반대의 낙천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약간 외로움도 타고 사람들이랑 벽을 치고 있는 면도 보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보면요. 눈치가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이 상대분은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고 적당히 유쾌한 재밌는 면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적으로는요. 그냥 묵묵히 시키는 일 다 잘하는 성실한 스타일 아시죠? 그런 유형이고요. 그냥 혼자 뭐 만들고 작업하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역시 감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연애 빼고 다른 직감은 다 좋아요. 연애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 다가가지만 연애의 센스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이 긍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쉬운 상대이기도 하고요. 이 상대분도 자존심 내세우고 그런 거 딱히 없으시고 그냥 흐르는 대로 무덤덤하게 사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잘 맞춰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인 걸 하나 보자면요. 차가운 인상을 갖고 계시네요. 생각보다 질문자님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신 것 같고요. 일상적인 곳, 질문자님이 자주 가는 곳 또는 소소한 장소에서 마주치게 될 인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코끼리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번째 다람쥐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특성을 먼저 보면요.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그동안 엮였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별로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질문자님 본인 성취에는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연애를 하실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하면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외로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자님과 비슷한 레벨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대시를 하셨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다정하고 너그러운 성격을 가지셨지만 질문자님이 누군가에게 잘 해주는 거랑 내가 가진 걸 다 퍼주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이분은 네 거, 내 거 구분이 확실한 편이라서 상대분이 그만큼 나에게 해주는 액션이 있어야 질문자님도 그만큼 베풀어주고 챙겨주는 편이시고요. 일적으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잃게 되는 손해를 잘 따져가면서 일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카드를 보면요. 질문자님께서 연애를 하시면서 결정을 잘못 내린다든지 아니면 상대와의 관계가 살짝 삐끗하시면 아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당황하고 멘붕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이 있을 수가 있고 서운한 게 있으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내가 화가 났더라도 금방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 쪽에서 화를 냈을 때도 영리하게 잘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보자면요. 질문자님 자신의 성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뭔가를 같이 배우거나 둘 다 하는 일이 한 단계 발전한다든가 성취를 이루는 걸 중시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통해서 인생의 자극도 받고 뭔가 남는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내가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분이 질문자님을 만나면 배울 게 좀 많아 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질문자님이 만나게 될 상대방의 성향을 보면요. 성격이 굉장히 밝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다 좋아하고 잘 따르는 사람 있죠? 그런 유형이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신감도 열정도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리더 스타일이고요. 이러한 성격 덕분인지 사람을 사귀는 범위도 넓으시고 인맥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직한 성격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는 사람이라서 여기저기에서 얻는 정보가 많고요. 새로운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많은 만큼 이성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이 상대분은 적어도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만나게 되시더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을 어디서 만나게 될지도 살짝 보면요. 좀 특이한 게 집이 보여요. 집을 나타내는 의미가 보이는데 우리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어디 놀러 갔다가 남의 집인 펜션이나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그런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숙소 같은 곳에서 닿게 될 인연이고요. 이 집이라는 장소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집이라는 장소를 다르게 해석하면요. 인적으로 가까운 관계, 즉 지인일 확률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이미 서로가 누군지 알고 있는 관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주변에 솔직한 성격에 인맥이 좀 넓은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어디 놀러 갔다가 정말 남의 집인 그런 숙소, 관광지의 숙소에서 만나거나 아예 다르게 해석할 경우에는 나의 지인, 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블라인드룸 안에서 상대를 추측해보는 것처럼 해석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